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충북 청남초등학교와 광양제철 남초등학교 응원 열기가 앞선 두 경기보다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에이 최순범, 민신우, 백종규, 최민혁, 유주원, 맹진영, 오태호, 조수영, 박성화, 김태희, 김승우입니다. 북한 청담동은 선수들과 함께 공수하면서 진출하는 스타일이었죠. 10년에 임하는 자세를 정말 상당하게 보여주고 있는 양승우 선수죠. 남초등학교로 시작됩니다. 김원강 주심의 미스틸과 함께 전반전 시작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 유니폼의 충북 청남초등학교,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노란색 유니폼의 광양제철. 이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이제 강병훈 선수가 범했던 서울장면인데, 아, 네. 그렇죠. 공을 놓친 다음에 다시 공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추가 시간 없이 전반전 통과됩니다. 전반전 25분 충북 청남초등학교와 광양제철 남초등학교의 경기 전반전 0-0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 양팀 응원의 열기는 거의 뭐 K리그 클래식 이상으로 봐도 좋을 정도로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청남초등학교부터 공격을 시작합니다. 한 번에 길게 안쪽을 노려봤습니다. 그대로 슈팅! 들어갔어요! 분위기를 한 방에 타개시키고 득점을 가져가는 제철남초! 이런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이런 득점 청남초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계를 했어야 되는데 제철남초는 이것을 확실하게 노렸습니다. 후반전 시작 청남초의 분위기를 한 방에 뛰어넣는 박주원의 멋진 슈팅! 골키퍼도 숫자가 없었습니다. 하프라인 득점이었습니다. 온사이드입니다. 그리고 1대1 찬스. 이 공을 세기 골로 볼 수 있겠습니다. 후반전 5분가량 남겨놓고 이렇게 한 발 더 앞서 나가게 되는 최철남초입니다. 사실상 이번 코너킥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청남초를 역습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최철남초 조은수가 결승전 충북 청남초등학교와 광양제철남초등학교의 경기. 광양제철남초등학교가 2-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